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도 나의 투자 시간에 했던 종목군들 뽑아가지고 그 종목 좀더 상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주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 좀더 분석을 해보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A프로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우리가 이 A프로는 이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상한가까지 달성이 됐는데요. 197억 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종이 됐는데, 이 부분 좀더 분석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이제 PSK. PSK 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탑3 정도 안에 드는 기업들, 뭐 SMS, 모니가이피에스, PSK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업들인데요. SMS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대신에 이 PSK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한 2.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뭐 거대 공룡이라고 한 슈퍼홀이라고 하는 뭐 ASML이나 또는 램리서치, 그리고 뭐 우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업들이 과점이에요. 한7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를 이제 나눠먹기 식인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굵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되고. 자, 증권사 호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처에 대한 다각화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엮이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일단은 최근에 뭐 원유 가격대,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더 상승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급락이 나타났어요. 푸틴, 영리한 푸틴과 조금은 푸틴보다는 덜 영리한 바이든의 대결에서 지금 러시아 철군 소식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 중앙에너비스 같은 게 급락세가 연출되었다. 자, 클래시스가 지금 OP,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호재를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하이로닉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참 엔지니어링, 뭐 메타버스나 마이크로 LED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소형주예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프로인데요. A프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강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한 개가 있고, 또한 가지가 오늘 이제 197억 원이나 공급 계약인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2차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이라고 했어요. 활성화, 요 단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 총 금액이 196억 원. 근데 매출이 얼마냐면 매출이 489억 원이에요. 매출 대비해서 약 40%니까 어마어마한 계약을 터뜨렸어요. 어디서? 자, 미국에서 터뜨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런 계약이 터졌고, A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장비 중에서도 LG NL 솔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약 90% 이상이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번에 요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였다. 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무상증자는 지금 신주 배정일이 언제냐면 2월 8일입니다. 이 말은 2월 8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골리락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골리락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무상증자가 증자가 상장이 되면 주식이 자기가 들고 있던 만큼 한번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 만약에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을 10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만 원이 갑자기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가액이 5만 원이 됐죠. 원래는 내가 10만 원짜리 들고 있었는데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갖는 거냐? 그 나머지 절반은 무상증자 상장일 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50% 손해가 났다. 아유, 큰일 났다. 이 바보, 바보. 그 이제 주식을 모르는 바보. 자, 그렇게 이제 무식한 소리를 철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상장 예정일이 언제냐?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3월 4일이 되면 권리락 전에 보유했던 분들은 3월 4일 날 또다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활성화 공정 장비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 요런 차례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 슬리터 과정 자체까지를 우리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공정을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공정이 뭐냐면 이제 조립 공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뚝딱뚝딱뚝딱뚝딱 조립을 해내는 거죠. 조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전, 가스배기, 충방전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뭐 충방전 공정이라고 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충방전 공정이 바로 활성화, 그러니까 2차전지를 활성화시키는 공정, 생명을 불어넣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충방전 공정 또는 활성화 공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활성화 공정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충전소. 왜냐, 충전소도 충전과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방전 공정 안에 납품이 되는 기업들은 나중에 어떻게 연관된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와 연관인데요. 자,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극 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았어요. 뭐 CIS, 그죠? 또는 이제 PNT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오니가 PNE 또는 A프로 같은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를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따라서 충방전, 바로 활성화 공정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A프로 같은 기업들이 재평가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내용을 같이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 A프로, A프로가 지금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A프로가 앞에서 권리락이 떨어졌어요. 권리락은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전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전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은 주식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지금 크게 보면 주가가 어때요? 바닥권역에서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오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주식수가 700만주예요. 주식수가 상당히 작다. 자, 그럼 무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주식수를 두 배 늘리겠죠. 1400만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자, 이런 자리, 상단 하단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2만원 밴드까지는 우리가 어떤 가격에 19,000원을 사든 18,000원을 사든 17,000원을 사든 결국에는 1년 이상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자,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가보면 한 19,000원 밴드 정도 되겠죠. 자, 요 자리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때는, 그때는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상증자 이후에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발행이 되고 나면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자, 우리가 지금 권리력이 떨어졌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까지 샀던 사람들, 한번 18,000원까지 샀던 사람들은 평균 낙가 18,000원짜리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000원짜리 그 18,000원짜리 들어오겠지. 그냥 그것을 이제 여기에 상장이 되고 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단에 아까 있던 이런 자리도 당분간은 돌파가 쉽지는 않은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한 21,000원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번에 올라왔던 요 자리, 하단에서 올라왔던 17,000원 전후의 자리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PSK. 자, PSK가 오늘 9%가 상승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선진 대열에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국산화를 꾸준하게 이루어내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쫓아가는 형국이고, 대신에 그런 쫓아가는 형국에서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PSK나 오니가 IPS 같은 그런 큰 기업들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점유율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메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PSK를 자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꾸준한 이제 신고가를 좀 나타내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이제 공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자, 검정색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서 검정색에 대한 화살표가 눈에 띈다, 그죠? 한번 단기 고점에 한번 형성됐던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더 검정색 화살표 눈에 띄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기점으로 이제 돌파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요번에 하단을 내려갔다 지금 다시 돌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봐줘야 되냐. 요건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상승을 붙였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단에 있는 요 자리, 43,000원 밴드가 될 것 같은데, 요 자리가 이제 추세 이탈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 많이 공략을 한다면 43,000원 밴드가 손절선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 자리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추세를 다시 한번 더 올리는 변곡에 걸터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고가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국산화와 또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을 또 보면 이제 중앙에너비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오늘 급락이 나타났는데 밑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자, 일단 푸틴은 철군을 하고 있다. 대신에 바이든은 철군에 대한 증거가 없다. 자, 뭐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전쟁을 조금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푸틴이 누굽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거고, 좋게 보면 영특한 거죠. 쉽게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얻을 건 다 얻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제일 불쌍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급락을 합니까? 자, 그건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타고 오르거든요. 우리가 두부 못 자르듯이 쭉 해서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을 붙이고 하락하고, 반등을 붙이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상한 낌새 행동 한 겸 하더라도, 언론은 과장해서 보도할 수 있고, 미국은 좀 더 과도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단에 대한 요 자리가 지지점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앞에 이 갭, 자, 요런 자리가 갭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 자리 갭 메꾸기까지는 한번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이 여기 올라왔다가 오늘 하단에 대한 19,000원 밴드가 무너진다. 요자리 무너진다. 그러면 추세 이탈로 봐야 된다. 기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빠져나오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계단식 상승이에요. 1, 2, 3. 그리고 한 번 더 죽였다가 뽑아내는데, 자, 앞에서 이미 거래량은 요 자리를 기점으로, 24,000원대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이미 터졌단 말이지. 뒤에 나오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하고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지금 또는 시장이나 불확실성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1월 달과 2월 달, 특히 2월 달이 제일 힘든 시기라 했잖아요. 그죠?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이 19,200원 다시 이탈되면 그 위험한 신호, 그리고 단기간에 한 22,800원 정도까지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가 오늘 반등을 좀 붙였어요. 클래시스가 매직 가격이 15,000원, 15,500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이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자,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이 15,300원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15,300원에 대한 매직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지지를 밟고 넘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에 대한 이 상승은 이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상승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결국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 자리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기회로서 또다시 한 번 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클래시스에 대한 부분, 아까 매직 가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클래시스를 우리가 15,100원, 15,450원, 5월 28일이다. 그죠? 그니까 요 자리, 앞에서 나왔던 요 5월 28일 날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돌려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15,000 자리가 지지점, 그리고 여기서 일부 이탈이 나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여기는 매직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밑꼬리가 달리는 거고,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자, 다만, 우리가 클래시스와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하이로닉이에요. 자, 하이로닉이 오늘 1,500원으로 급등 양상이 좀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이로닉은 지금 올라가는 시점, 점유율을 확장하는 시점이고,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를 붙여나가는 시점이에요. 업계 내에서는 클래시스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갇혀져 있는 파이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니즈가 확대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자 수도 증가하잖아. 위드 코로나 마스크 벗고 다녀야지.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클래시스도 커지고 있고 하이로닉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에 대한 비중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아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클래시스가 지금 우리가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약 40%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쉽다. 맞네. 아이고, 씨. 자,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클래시스 클로돔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54%고 소모품이 43%예요. 근데 요게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70%고 소모품이 30%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 지금은 낮은 게 좋아요. 왜 낮은 게 좋냐면 어차피 우리가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지금 신규적인 발주가 나간다는 거야. 신규적인 발주가. 근데 지금부터 소모품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이미 발주는 다 나갔고 이제부터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측면을 넘어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성장성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줘야지만 아, 얘네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구나. 왜냐,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의료기기 납품하고 나면 소모품에 대한 매출은 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는 소모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은 지금 클래시스가 글로벌적인 확장력은 지금 현재는 조금 성숙기에 다다랐다. 오히려 하이로닉이 신규적인 매출이 의료기기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서 제가 만약에 피부 미용 관련해서 공략한다. 저는 하이로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하이로닉도 우리가 공략을 했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도 매직 가격대를 보면
현재 요격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11월 16일에 6,800원 밴드입니다. 결국 6,8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요건 나이 투자에도 얘기를 했던 기업입니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에 6,8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현재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요것도 한 상단 있는 한 13,000원 밴드 요 정도까지 한번 올라오겠죠. 요 정도 사리까지 두 배의 사리니까. 예, 지금 이제 피부 미용 관련돼서는 우리가 미적인 부분 자체에 계속적인 이슈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점점 코로나가 종식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클래시스, 하이로닉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참 엔지니어링인데, 자,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페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자, 여기에서 최대주주 한번 바뀌었습니다. 재무 구조에 대한 안정성을 지금 가지고 오는 기업이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최근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 조금 바뀌지 않을까.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고, 원래는 HB 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코세스, 요 세 가지 기업이 리페어 장비 기업인데 여기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건 참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요즘은 요 두 가지 기업이 훨씬 더 높지. 점점 참 엔지니어링도 바뀔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요 반도체 장비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요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오늘 사실 시장이 급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게 총 9번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이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28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전일 저희 회원분들하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나이 투자 시간에 됐어요. 한국경제TV를 통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했던 기업들을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로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기다. 그 기회를 잡자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거기서 또 찝어줬던 기업들 제가 세 가지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기업들도 오늘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포트를 조금 축약을 할 수 있는 시기에요. 축약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분들로 갈아타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상당한 기회를 수익으로 바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800포인트까지 간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넘어서 한번 간다고 저는 봐요. 자, 유일하게 100% 이상을 나날, 유프렉스, 코리아 서킷, 대우마이트까지 날렸던 점이다. 나의 투자 시간에 그 열몇 명이 나오는 전문가들 중에서 아무도 100% 넘겨서 하는 게 없어요. 저만 이제 네 번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